남수 생존 수업 해루질. 아침 7시인데 해루질을 하러 나왔어요. 오늘은 해루질로 소라, 골뱅이, 낙지, 쏘가리, 농어 아침을 먹어서 생존할 거예요. 너무 일찍 들어왔나? 간조는 지금 앞으로 2시간 반 정도 남았고 또 해변으로 계속 진출을 해서 잡아보도록. 생존은 늘 언제나 설레. 저 앞에서 진출해서 조개부터 한번 캐보고, 그러기 위해선 도구가 필요하죠. 도구를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오늘 잡아서 먹게 되면 아침밥값 요즘 평균 계산으로 때려봤을 때 한 8,000원 정도 아끼지 않을까. 요걸로 파면 되지 않을까. 지금 한아계가 이쪽이고 11시 방향으로 진출하면 아직 시간이 많아요. 저기 갈매기 있는 거 보니까 포인트 좋네. 오늘은 물때가 50일. 남수는 도구는 사치예요. 저기가 위험한 데네. 물골이 있는데 생존 식량은 소라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지만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죠 뭐. 오늘의 단백질은 자연으로 잡아서 생존하자. 지금 포인트로 다 왔는데 아직 물이 빠지려면 한참 남은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나왔나? 그래도 일찍 일어난 새가 한 마리의 지렁이라도 잡으니까 어우 좋아. 원래 한 이 정도쯤 진출하면 골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두 개씩 발견이 되는데, 지금 한아계에서 이만큼 들어왔고 11시 방향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어요. 금어기인 대상 어종은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나 봅시다. 금어기가 소라는 금어 6월 10일에서 해루질 금어기는 없네요. 낙지는 확률이 너무 낮지만 낙지는 6월 1일부터 30일. 일단은 여기서 잡는 건 금어기는 거의 없는 걸로. 물이 다 빠질 거예요 이제 곧. 물이 그새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그새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우리가 인류 멸망이 온다면 갯벌 근처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온다 그러면 1시간 20분. 오케이. 그래서 물길로 준다. 단백질원을 200g만 잡아도 오늘 아침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서 딱 200g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진출해서 저기 모래 사고 있는 데까지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잡으면 얼마나 신날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머네. 다시 깊어지는데? 안 깊은 쪽을 찾아야 돼. 아직 조금 남았는데 너무 깊어 이제. 좀 더 빠져야 되나 봐. 이 정도는 너무 깊어. 빨리 저기를 가고 싶은 생각에 지금 드러난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생존 전문가가 아니면 이 지역은 들어오지 않는 걸로. 물속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다 됐습니다. 다시 앗아집니다. 간절 시간에 무조건 여기를 빨리 진출해서 나와야 돼. 아니면 수영을 해야 될 수도 있어. 남아서 보네. 다시 앗아집니다. 좋아요. 길 찾는 또 재미가 또 있네. 자, 왕소를 한번 캐봅시다. 참 여기도 지형이 있다라는 게 신기해. 간조 시간 맞춰서 무조건 나가야 돼요. 자, 지형 한번 보고 요렇게 들어왔네. 드디어 진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올 것 같아. 아직 간조 많이 남았어요. 세포인트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하면 아침 생존 식량을 비축할 걸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운동도 되고 식량도 챙기고. 와, 지금 한아계에서 지금 한 2km? 언제 나옵니까? 네, 소라는. 뭐야, 오. 뭐야? 오. 오. 아침은 포기했다. 점심이라도 먹어야 돼. 이게 뭘까? 이렇게 파고 있네. 다 개들인가?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지금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지금. 근데 아직 없어. 8시 48분. 아직 1시간 남았으니까. 근데 조가가 지금 하나야. 조졌네. 간조 딱 되면 바로 토끼. 정 안 되면 쫄로 토끼 해야 돼. 아무튼 간조 때까지만 합시다. 와, 진정한 해변. 지금 이 정도. 오, 어디 갔어? 일로 갈까? 일로 가봅시다. 아니야, 일로 갈래. 소라가 있을 텐데, 뭔가 튀어나온 애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없다고? 대박. 오!
와, 나왔다. 오, 여기 생선이 있네. 오, 대박. 이야, 그물로 쳐놓은 거니까. 와, 와, 없네. 주먹 소라. 좋습니다. 자, 소라.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오, 오, 이야, 이야, 대박. 물 이렇게 딱 빠지는 딱 그, 거기에 잘 나오네. 오, 소라. 소라씨. 우, 토끼 같은 건? 그건 뭐야? 희한하게 생겼네. 소라 주세요. 소라 주세요. 소라 주세요. 너. 조그만 애들은 놔줄게. 이야, 대박. 엄마 소라 옆에. 우와, 사이즈 봐. 이거 살아있는 애다. 오케이. 조그만 애들은 놔줄게요. 어, 어? 그건 아니네. 여튼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이건 너무 조그마다. 해변 따라서 쭉 가면서 시간 되기 전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잡았어. 야, 소라 사이즈가 좋네. 이렇게 여기 보다 보면 계속 소라가 튀어 올라와 있어. 여기까지만 가고 돌아갈게요. 오케이. 오, 사이즈 좋아. 오, 소라. 시리야, 몇 시야? 네, 오전 9시 6분입니다. 너무 신나서 너무 잘 잡, 많이 잡는데? 넌 너무 작죠? 너도 작고. 작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만 딱 잡고. 개 재밌어. 여기까지 한번 가보고. 여기가 물이 먼저 차기 시작하니까.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면. 몇 시야? 오전 9시 9분입니다. 네, 지금. 좋아요. 조그만 애들은 좀 놔줄게요, 이제. 주먹소라.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조개. 2개. 갑시다. 야, 소라 밭이네, 여기. 엄청 많네. 퇴근하다가 다른 개체가 있으면 좀 잡아봅시다. 오전 9시 17분입니다. 지금 간조가 한 40분 정도 남았고요. 저는 지금 잡을 만큼, 생존할 만큼 잡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 먹는 건 아니고 생존 패밀리를 또 같이 먹어줘야 되니까 이 정도 딱 잡아주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더 욕심내면 더 잡을 수 있긴 하겠지만 욕심 안 내도록 할게요. 저기 끝까지 진출을 안 해도 여기에도 드문드문 있을 거예요. 난 모르지, 난 잡았으니까. 오케이. 그렇지,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생존 전문가는 한 이렇게 먹을 만치만, 저기 생존 동거인이, 집에 있는 생존 동거인이 또 먹어야 되니까 먹을 만치 딱 이 정도만 딱 잡았는데, 아마 처음 잡는 분들인데 눈이 좋고 날렵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에는 덜 잡기는 힘들 거예요. 계속 욕심이 난다기보다는 재밌거든. 하나하나 또 드래곤볼 모으는 재미가 있거든.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그 정도 하고 다음에 두세 번째 할 때부터는 먹을 만치만 잡고. 아, 네네네, 맛있게 드세요. 네. 다음에 뵈요, 볼 수 있으면. 네. 아, 힘들어, 씨. 무거워, 씨. 우리 생존 피플들은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만이 나눠서 식량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눠야 나도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이 사냥이라는 건 언제나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손질을 해봅시다.
소주 쏘라. Yeah, baby. 술은 장식품이에요. 그냥 예뻐 보이라고 놔둔 거야. 절대 마시지 않지. 일단 소라 죽이잖아. 소라 몸통. 이거 다 빨았네.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유.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어. 요게 마지막 내장이고, 요게 두 번째 내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요건가? 요게 별미래. 좀 딱딱해, 얘는 좀. 요게 별미래, 요게.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소주를 부르는 맛. 아.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더 잘게 이렇게 썰어서 먹어도 맛있긴 한데 난 이게 좋아. 큼직하게 먹는 게 이런 거. 자, 내장 딱 넣고 해가지고 라면 딱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12시에 먹습니다. 근데 난 요게 맛있거든. 똥인 줄 알았는데 똥이 아니라 내장이에요. 내장. 마지막 내장. 요게 두 번째 내장. 생존과 행복을 둘 다 가져가는 아주 나이스한 이거 딱 먹고 라면에 딱. 내 생존 활동은 인상적이었다. 오늘 내 인생은 달다. 아침부터 쫄쫄 굶었더니 탄수화물이 너무 땡. 침전물이 가라앉아서 이제 진짜 술 끊어야지. 라면 딱 먹고. 아, 이제 좀 들어가네. 이 정도는 안 되는구나, 너는. 다시 먹을게. 아씨, 모래를 많이 안 빠지네.